대원님, 반갑습니다. 대원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유니온 총본부에서 모든 클로저들에 대한 소집령을 발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위치한 유니온 총본부의 빌딩, 통칭 유니온 타워가 현재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총본부가요? 이런 대담한 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와 그의 일당 정도일 겁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과 김유정 부국장님은 신속히 뉴욕으로 향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출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스틸테인 요원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원님. 저와 함께 싸워주셨으면 해요. 아, 레비야! 너 이야기 들었어. 유니온 타워가 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가서 유니온 타워를 지켜야 해. 맞아. 걱정 마. 우리도 함께 가서 유니온 타워를 지킬 테니까. 아, 고마워, 레비야. 네가 있어준다면 정말 든든할 거야. 나도 너와 함께 다시 싸울 수 있어서 기뻐. 하지만 위험한 임무가 될지도 몰라. 너무 무리하지는 마, 미스틸. 난 소중한 친구를 잃기 싫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꼭 살아남자.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늑대계 팀의 여러분. 오셨군요. 이야기는 들으셨죠? 지금 뉴욕과 그곳에 위치한 유니온 타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장 집단의 정체는 데이비드와 그 수하들로 추정된다는군요. 한때 유니온의 간부였던 자가 유니온의 본거지를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예요. 데이비드, 그분은 너무 위험한 분이에요. 막지 않으면 안 돼요. 레비아 씨, 저희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에겐 당신들 늑대계 팀의 힘이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래서 검은양 팀을 도와드리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출발할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요.